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제는 집 밖에 나가지를 않았으니까 오늘은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실컷 걷다가 들어오겠습니다. 들어왔는데요. 오늘 총 한 3시간은 걸은 것 같아요. 밖에 또 무슨 일 있나 봅니다. 저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져가지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닭고기랑 야채들 볶아 먹고 그리고 고구마도 같이 먹으려고요. 고구마도 한번 후라이팬에 구워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. 레몬일 때는 충격 감정이잖아요. 다세리도 자랑을 보면 좋은 거지. 이 브러쉬들을 한번 세척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꺼내놓은 것들, 빨아야 될 것들 이게 있는데 이 안에도 세탁을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서 한번 바깥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도 안 쓴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빼고 빨아야 하는 브러쉬들이 산더미네요.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닥터 브루너스 향 없는 물빈으로 브러쉬들이랑 스펀지도 얘로 그냥 다 세척을 해주는 편이에요. 미지근한 물로 같은 종류의 브러쉬나 모양 비슷한 그런 브러쉬도 여러 개 잡아가지고 물에 적셔주고 물에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비누를 살짝 뿌려서 그냥 손을 빨래판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거품을 내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눌러가면서 빨아줍니다. 물로 헹궈준 다음에 비누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꾹꾹 짜서 물로 헹궈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떼수건 위에다가 잠시 다른 브러쉬들이 다 될 때까지 여기 위에다 올려놓을게요. 빨아가지고 왔거든요. 얘네들을 이 깨끗한 쇠수건에다가 물기만 이렇게 짜준 다음에 수건들을 깔아놨는데 여기에다가 쭉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다 깨끗하게 한번 수건으로 건조된 브러쉬들이 이렇게 됐고요. 저는 여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깨끗한 키친타월로 살짝만 덮어줍니다. 브러쉬 세척 끝!
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친해지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들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. 지금 겨울이라서 따뜻한 나라도 되게 가고 싶은데 날씨 상관하지 않고 하나 뽑자면 크게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는 예뻐지는 거면 다 좋은 거예요.